너 아직 정신 못 차린 거냐? 수지와 파운하고 제니퍼와 결혼하겠다는 헛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저번에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았냐? 수지는 현 회장의 딸이야. 두 집안이 싸운 시간이 얼만데 그걸 하루아침에 깨버리겠다는 거냐? 중요한 건 당사자인 제가 수지가 아닌 제니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제니퍼냐고? 제니퍼는 이미 내가 백이원에게 서운이 짝으로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네가 갑자기 제니퍼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면은 내 입장은 또 뭐가 되는 거냐? 백의원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그거는 백의원을 조롱하는 거예요. 현 회장하고 백의원을 한꺼번에 적으로 돌릴 셈이냐? 잃는 것보다 더큰 이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니퍼의 뒤에는 메이슨 그룹이 있습니다. 이미 제니퍼하고 함께 태강과 메이슨 그룹의 공동 프로젝트를 모두 계획해놨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에게 상의 한번 없이 처리했다는 거죠? 워낙 사안이 급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되시고 흔들리는 태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재라고? 태강의 후계자와 미국 메이슨 그룹 회장 딸의 결혼, 두 가문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뜻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제니퍼의 사랑과 획기적인 태강의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싶었습니다. 네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난 무엇보다 의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다 백의원이 힘써준 덕분이야. 난 백의원을 믿었고 백의원도 내 기대를 깨뜨리지 않았어. 이게 바로 우정이고 이게 바로 의리인 거야.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결론내지 않고 잠시 보류하게.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죠. 네, 아버지.